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. Then like flowers in summer, it will grow.2017년도 진주시 문화원 전기총회 때를 선언합니다.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.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,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, 문화지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 문화 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. 문화원사에서 이 대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감회가 깊습니다. 물론 장소는 협소해서 서가 계신 분도 많습니다만 이러한 장소를 이러한 문화원사가 마련되기까지는 바로 여러분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여러분의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원사가 이렇게 확보됨으로 해서 원사만 확보된 것이 다가 아닙니다. 좀 전에 있었던 그 문화원에 비한다면 가히 10배에 가까울 정도로 큰 문화원 원사가 확보된 셈입니다. 그래서 1층, 2층, 지하, 뭐 3층 이런 공간이 많이 확보되었는데 그동안에 문화교실, 문화학조 이렇게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보다도 더 많은 문화활동을 하고 더 많은 문화연구를 함으로써 이런 문화원사를 확보한 데 대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가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기구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상생협력정신입니다. 서로가 서로를 믿고 상생협력하는 정신이 이 사회에 꽃핌으로 해서 그런 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사회는 밝아지고 진주가 발전되고 경남이 발전되고 대한민국이 발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문화원의 인심이 좋으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 문화원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우리 문화원의 인심이 각박하고 사나우면 있었던 여기에 잔류했던 회원님들도 다 떠나게 됩니다. 떠나면 문화원은 망합니다. 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진주시의 인심이 통렬하고 아름다우면 못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인구가 36만에서 50만이 되고 100만이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진주의 발전입니다. 그 아름다운 인심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의 수건이 된 진주 문화원사를 이곳으로 이전하여 이렇게 많은 회원님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진주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하여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. 그 중심에는 김진수 원장님과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